네, 아 실질자 총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깜짝 놀라셨죠? 광고 타임 뜬금없어서 미안해요. 아 나도 뜬금없이 갑자기 급했어요. 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아 성캐 적폐천에 너 누구니? 인비디아 너 나이자이시가 너 어쨌든 그랬어요. 아, 여러 가지 이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의 개인 그 뭐랄까요? 기억에 좀 의존해야 되는 네네.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번 문제는 디스탑 비하인드 선동과 날조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질문 두 가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사 행사 좀 길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게 그 다음 날 전에 막 이제 술 좀 많이 먹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뭐야? 술 먹고 행사 기간 내 술 먹고 진상 떨어봤다. 아. 아. 아 이거 하나, 둘, 셋. 와 없어? 어? 왜 저걸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상 떨어서 실직된 거 아니니까. 아니 내가 그렇지. 진상 떨어서 날아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 사실 현장에서 짐 싸는 사람도 많이 봤어. 나는. 맞아. 현장에서 술 나도 알아. 아니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행사장에 왔는데 말을 못해서 그날 진상 올라간 사람도 보고. 그 2005년부터 봤으니까 많이 봤어요 저. 그분이랑 한 말 쓰신 거예요? 아니 저랑 성이 달라요. 아니 그러면 그 아까 그 모델 두 분은 말씀하셨잖아요. 좀 봤다고. 누가 있어요? 누군지 아니 누구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경우. 소문으로 들었을 때 다른 부스에서 술을 먹고 뻗어서 출근을 못했다. 뭐 이런 분들 있고요. 뭐 모델 분들 중에서도 몇몇 봐서. 있어요. 네, 많아요. 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행사장에 모두. 안 왔다고? 약간 이런 충격적인 인물들. 아, 심지어 우리가 아는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중계진 중에 중계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잠들어가지고 생방을 나 혼자 한 적 있어요. 어머. 우리 아는 사람이 일을 안 모를 거야. 아마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술 안 먹습니다. 진상 안 뜹니다. 혼자 써주십시오. 그 이후로 매장당해.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모를 거예요. 아니 이쪽은 없어요? 뭐 장민철 네. 같은 경우는 그 고인규 같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을 엄청 즐기는 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비록 뭐 해설로서 롤에서는 실패를 맛봤지만 아, 네. 그래. 항상 일찍 들어가서 다음 거 네. 준비한 게 그 모양이에요. 네. 준비한 게 그 모양이기 뭐 아쉬운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다른 등장 볼까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아 이게 악플에 관련된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악플도 뭐 사랑이다 뭐 이런 말 나 정말 싫어하고 관심이다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OX 퀴즈 꼬박꼬박 댓글 다는 악플러가 낫다. 아니다.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와, 어렵다 이거. 꼬박꼬박 매번 악플 다는 거예요. 난 이걸로. 그래요? 자 보면은 지금 최민중 캐스터. 네. 악플을 계속 달아도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모든 경기에 모든 중계에 다 와서 계속 악플 달아. 갑자기 빡치네. 갑자기 열받긴 하는데 이게 아예 안 본다고 하면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오를 선택했는데 저도 악플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받아 보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누가 들었지 또? 오는 또 누구예요? 아니 고인규? 중계진 쪽이 악플러가 낫다라고 좀 얘기 많이 하네요. 아, 저는 X였어요 저는. 네. 근데 아마 이건 장민철 해설이 네. 좀 많이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다른데? 아 달라요? 저 나중에 e스포츠계 은퇴할 때 다 고소해가지고 돈 벌어. 많이 달아! 많이 달아! 그럼 저도. 저도 법률. 아 그래서 그 얘기했구나. 네. LCK 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악플 솔직히 좀 달릴 때 좀 힘들어했더니 누나 뭐 뭐라 그랬지 네가? 연금이에요, 연금. 아니 뭐해?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참고. 공자의 복수는. 그래, 공자의 네.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아요, 누나. 막 이러는 거예요. 역시. 근데 나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게 아, 얘가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그 악플러들이 후회하게끔 내가 이런 글을 달았던 게 좀 후회되는 이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얼굴이 군자냐 이거지.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약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합의문. 뭐 50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1,000명이면은 505,000,5억 정도 되는 거네, 그죠? 505,000,5억이요? 505,000,5억. 1,000명이 합의를 네. 봐준다면 고소를 1,000명을 때려가지고 저 합의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50만 원씩 주면 1,000명이면 5억이라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악플을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내 존재가 잊혀지면서 무플을 받게 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 그냥 욕 먹을 때가 좀 더 낫던 것 같기도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아. 네. 아 그래? 예전에 제가 롤 한창 못할 때 욕에 대한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수였던 아. 게 있는데 그때는 물론 힘들지만 그게 납득이 가는 경우가 내가 진짜 못하니까 욕 먹을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슬퍼. 아. 욕이라도 조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괴롭히는 아주 못된 습성이라고 생각해요. 악플이. 악플도 관심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아 그래 어떻게라도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그래도 내가 이 중계를 하지 방송을 하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악플이라도 그냥 전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난 그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악플이 관심이면 맞아.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악플이 관심이면 스토킹은 사랑이야. 맞아. 아. 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악플이랑 좀 생산적인 댓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그 댓글을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진짜 못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맞아. 다는 약간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그럼요. 못한 얘기를 악플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욕을 그래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고인규 해설한테 욕을 하더라도 야 그거는 아니지 어디에서 어디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다니까. 맞아. 근데 뜻없이 그래. 아 쟤는 목소리도 듣기 싫어.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그거 슬퍼요. 민철이. 아, 나 많이 들었어라도. 왜 그래? 민철아 캡처했니? 캡처했어? 옛날 생각이 살짝 나다오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 성성 캐스도 있잖아요. 뭐가요? 난 똥을 잘 싼다 뿌직뿌직. 나는 난 그런 건 악플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거는 괜찮지. 역시. 성성 캐스는 악플이 없는 스타일이잖아. 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현실적인 내용들을 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실직자 협회잖아요. 네네. 실직자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요. 그 중에 하나. OX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모냐 전문 지식이냐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 지식 쪽으로 좀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면 O 뒤면 X 하나 둘 셋 전문 지식 장민철 최민준만 아 나는 지금 외모가 문제였다. 외모가 아, NCK 했을 때 욕먹은 건 내 외모지 나의 전문 지식은 문제가 없었다. 뭐야? 이거랑 같은 마음인 최민준이다. 나는 민철이 맘 이해. 어. 아, 난 민철이 맘 이해. 맞습니다.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외모. 그렇지. 외모가 성승원이 뚱뚱하고 내가 말랐으면 내가 LCK 하고 있었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많이 갔어. 미안합니다. 근데 최민준. 아니 그 민준이 의외인데 얘는 잘생겼잖아. 좋은데? 얘는 잘생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성형하려고?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 성형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연히 키워야겠지만 저는 이제 캐스터다 보니까 해설자들에게 의지하는 게 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뭐 남자 진행자라고 하더라도 더 외모적으로 더 보기 좋으면 일이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민철아 너는 완벽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모가 필요합니다. 너는 신뢰가 돼. 네. 신뢰가 잘하고 있어. 군자의 성이기 때문이죠. 그럼 혹시 예를 들면 뭐 김철 아나운서나 효진 씨나 네. 쟤는 분명히 나보다 실력은 안 되는데 외모 때문에 뽑힌 것 같아라고 그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아. 저예요. 그게 저예요. 아 외모 때문에 네. 뽑혔다고? 저는 외모 때문에 뽑혔어요. 아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다는데. 아니 맞아요. 왜 아니라고? 맞아. 그게 팩트예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외모가 귀엽장하잖아요. 맞아. 귀엽장은 뭐예요? 예쁘장. 아니 절대 외모는 아닌데. 채팅창에 누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나 그건 아니래. 아니 근데 그거는 맞잖아. 아니 내가 예쁘진 않아요. 효진 씨가 나랑 같이 완전히 신인일 때, 완전 네. 애기였을 때 방송했을 때와 지금의 얼굴이 달라진 건 사실이잖아. 했으니까. 야. 말도 안 돼? 아무튼 근데 예쁜 애들은 많아요.
예쁜 애들은 많은데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까이더라고요. 아~ 나중에 결국은 까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 그래서 내가 산 증인이잖아. 아 경험담이야. 많이 얘가 많이 후회하고. 네. 많이 좀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요즘 되게 열심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랑 같이 그 자동차 경주 대회 우리 네. 그 하는데 네. 공부 많이 해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알았어요. 이제 얼굴로만은 안 돼. 성승원. 되는 성승원은 뭐. 진짜 실력이 더 주가 된 것 같다. 외모가 좀 더 보탬이 된 것 같다. 아 힘든데. 아니 외모는 사실 둘 다 박빙이라서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외모는 사실 됐어, 그만해. 라바 닮았어. 외모는 별론데. 형, 어. 우리가 성승원을 지적하잖아. 어. 우리만 바보 짓 하는 거야. 아 뭐 때 뭐 알 게 뭐야. 나 LOL 안 하는데. 너를 뒤집어서 나 욕할 거야? 누가 나 지금 실력파라고 글 올려. 어, 그냥 그러니까 실력파야. 그래. 아니 성승원이 실력이 좋아. 아, 외모야? 아 맞다 맞다. 성승원은 목소리야. 아 그치 그치. 아니 뭐. 목소리빨 있지 목소리빨 목소리빨이야 성승원 목소리빨이야 목소리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네 이 자식아 자 다음 주제로 갑시다 어 네 거 아 다음 주제가 아니라 OX 한 번 더 가야 돼 자 내가 이 실직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사바사바를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바사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좀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주변 사람의 인간 관계로 그렇죠 관계를 더 잘해야 된다 인맥 관리 관계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아, 둘 다 중요한데 자 하나 둘 셋 그래 인간 관계가 더 낫다 인간 관계가 더 많네 아니야 거의 반반이지 뭐 이 정도면 5대 3인데 어떻게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거의 반반 나누기 못해요 5대 3인데요 그만해. 정신 안 차려요? 얘기해 얘기. 야 그러면 그럼 맨 처음에 자기 개발 쪽으로 드신 분이 누구였죠? 온상민의 설련하고 아 그 셋. 수현 씨. 아 수현하고 네. 장민철. 그다음에 장민철. 어 상민 형은 어떻게 자기 개발 쪽?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게임 방송을 하면서 뭐 해설도 하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렇게 뭐 사소한 잡지식을 좀 쌓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고 연이 되고 소개가 돼서. 이것저것 하게 된 계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잡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뎁스 깊이 있게 좀 더 자기 개발해야 되는 쪽으로 좀 약간 표를 던진 거죠. 먹고 살라면. 맞아요. 먹고 살라면. 먹고 사실 살라면. 그 인간관계는 좀 많이 별로였기 때문에 일단 자기 개발이 정말 잘하셨죠. 대단하셨죠. 인간관계는 네. 왜냐면 성승원만 물고 있으면 돼. 성승원이 제일 잘 나가니까 성승원만 물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그런 식으로. 싸봐 싸봐. 이런 센스쟁이. 성승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붙어 있는 거야. 닥터피쉬 같은 거지. 성승원이 발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닥터피쉬야. 야 이런 피쉬 같은 자식아 그만해. 하여튼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왜냐면 왜냐면 게임계 이건 모두 인정하잖아. 성승원을 지금 모르는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성승원이 진짜 게임계에서 인맥 관리, 인맥 관계 짱이다. 아. OX 한번 들어봐요. 아는 사람들. 인맥 관리는 성승원이 짱이다. 자, OX 준비. 하나, 둘, 셋. 그만해.